Save to love you. 널 사랑한다는 것 외에는 Save to love you. 너를 사랑하는 것을 빼고서는 Save to love you. 너를 사랑하는 것 외에는 Save to love you. 너를 사랑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Save to love you. 예. Save to love you는요. 너를 사랑한다는 것 외에는 그런 내용이죠. 우선 위에 문장을 보세요. I know nothing 그랬어요. 키워드는요. 예, nothing입니다. Nothing 명동 중에서 명입니다. 대명사도 명사 취급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nothing을 키워드로 잡고 다음에 save to love you에서 키워드는 뭐예요? 예, love입니다. 사랑한다. 그러면 우선 nothing 아무것도 왼쪽을 눈에 보인다고 그랬어요. 왼쪽은 그냥 보입니다. 예, 아무것도 I know 모른다 됐어요. 그 다음에 save to love you에서 love를 딱 잡았거든요. 사랑한다. 누구를? 너를. 그런데 앞에 보니까 save to root 형태로 왔단 말이죠. 자, 굉장히 중요한 아까 설명했던 그런 뭐 문법, 어법이지만 우리는 아 벌써 save나 except나 but이 왔었을 때 그 뒤에 to root가 오면 무조건 뭐 root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특별 구문으로 공부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말을 쫙 합하면서 키워드의 nothing과 love 그 사이에 조사 토시가 save to root 형태 뭐하는 것 외에는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널 사랑한다는 것 외에는 요 말이 뭘 꾸몄어요? 몰라를 꾸몄잖아요. 동사 꾸미니까 이건 뭐예요? 쓰리 부사구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너를 사랑한 것 외에는 Save to love you. 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빼고는 Save to love you. 예, Save to love you의 공부였습니다.